패스가 짧았고요. 최정훈 직접 치고 나오면서 전방까지 한 차례 뒤쪽으로 문기한이 전방 바라봤습니다. 남윤성인데요. 한 차례 짚고 넘어졌지만 주심의 휘슬은 오 불렸습니다. 페널티킥이 선언됩니다. 경주한 수원 선수단은 굉장히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이 남윤성 선수가 좋은 터치 이후에 수비를 당하는 과정에서 넘어졌었고 주심은 주심 휘슬을 불면서 페널티 들어갑니다. 슈테 골! 문기한 선수 팀의 주장으로서 첫 번째 선제골을 팀에 안깁니다. 스코어 1대0. 당진시민 축구단 자신들의 홈에서 경주한 수원을 상대로 결국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문기한 선수가 여유롭게 처리했습니다. 이 왼쪽으로 강하게 찼었고 김태용 선수가 방향을 잃긴 했습니다만 공의 강도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막아내는 데까지는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문기한 선수의 페널티킥 선제골이 있으면서 이제 스코어는 1대0. 당진시민축구단이 한 점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이제 경주한 수원 축구단은 한 점 뒤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이 공격의 고삐를 빠르게 해야겠는데 오 방금 상황 골! 경주한 수원 축구단 바로 동점골을 해냅니다. 그 주인공 이지홍 선제골을 내준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이지홍 선수가 바로 팀에게 동점골을 선물했습니다. 이 크로스가 최용호 선수 머리에 살짝 스쳤고 수비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틈타서 이지홍 선수가 그대로 슈팅 마무리까지 성공했습니다. 이제 승부의 균형이 깨졌다라고 말씀드린 지 채 1분도 되지 않아서 승부의 균형은 다시 한번 맞춰졌습니다. 전반전 종료 직전 양팀에 썼는데 다시 한번 경주가 공을 가져왔네요. 경주의 공격 찍어 차중 크로스 머리로 건드리고 세컨볼 살짝 흐르면서 그대로 슈팅 수비 못 맞고 다시 한번 잡습니다. 크로스 올라갔고 헤더 세컨볼 슈팅 골! 경주한 수원 축구단 결국 역전 성공합니다. 오늘 멀티골 이지홍 선수가 팀에서 오늘 경기 두 번째 골, 자신의 두 번째 골 만들어냅니다. 전반전 종료 직전 동점골에 이어서 팀에게 역전골까지 성공하면서 오늘 MVP급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이지홍. 이 크로스 처리가 약간 애매했었는데 이 애매한 세컨볼을 그대로 받아내면서 머리로 자신의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시즌 세 번째 골을 만들어낸 이지홍. 짧게 전방으로 그대로 골대 쪽을 바라봤는데요. 슈팅! 골! 엄청난 초장거리 골이 터졌습니다. 스코어는 1대3. 와 방금 득점은 뭔가요? 골키퍼가 나와있던 틈을 타서 그대로 찔러봤었던 슈팅이었는데 손경환 선수의 엄청난 원더골이 터졌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손경환 선수가 당진시민축구단의 김태곤 골키퍼가 나왔던 것을 보고 바로 오른발로 때려봤는데 그게 그대로 골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야 분명히 오른발이 날카로운 장지성. 크로스 살짝 찍어 찼습니다. 안쪽으로 일단 헤더. 뒤쪽에서 슈팅! 골! 스코어 4대1. 교체 출전 박정수의 팀의 네 번째 골. 박정수 선수가 오늘 경기 쐐기골을 꽂는 듯합니다. 방금은 세컨볼을 박정수 선수가 너무나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고 그대로 오른발로 때린 공이 골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 세컨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른발 핫발리 슈팅은 그대로 골까지 연결이 됐습니다.